그럼 바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과도로 긁어서 생강 껍질을 벗겨주세요. 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생강청에서 생강 손질이 가장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데요. 그래서 손질된 생강을 찾아봤더니 1kg에 2만원 정도 합니다. 흙생강이 약 만원에서 14,000원 정도 하니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 생각해요. 시간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질된 깐 생강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껍질을 벗겨 생강을 전부 손질했습니다. 이제 세척을 합니다. 생강 껍질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 꼭 두 번 정도 세척해 주세요. 이제 생강을 칼로 잘라줍니다. 믹서기에 돌려야 하니 너무 두껍지 않게 잘라주세요. 저는 1kg에 맞췄어요. 물을 50ml에서 100ml 정도 넣고 갈면 더 잘 갈립니다. 저는 물을 총 200ml, 종이컵 한 컵 분량을 사용했어요. 곱게 갈린 생강을 면포에 넣고 짜주세요. 꽉 짜고 나온 생강 찌꺼기는 얼음틀에 넣어 요리에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건더기 없이 목넘김 좋은 생강청을 즐기실 수 있어요. 생강 원액을 1시간 정도 그냥 두세요. 그럼 이렇게 생강 녹말이 가라앉습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시면 끓일 때 냄비 바닥에 들러붙을 수 있습니다. 생강 녹말도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면포 위에 잘 말려 카레나 짜장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원액은 총 1.1L인데요. 생강을 갈 때 추가로 넣은 200ml의 물을 포함한 용량입니다. 용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꿀로 생강청을 만들 경우 생강 원액과 꿀을 같은 비율로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 생강 원액이 1L가 나오면 꿀도 1L를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방부 역할을 해요. 그램 기준이 아닌 리터 기준입니다. 1L는 종이컵에 꿀을 가득 넣었을 경우 5컵 반입니다. 하지만 만약 설탕으로 생강청을 만드실 경우 설탕 당도가 꿀보다 높기 때문에 1:1 비율이 아닌 설탕을 60% 비율로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 생강원액 1L 기준 설탕은 600ml를 넣어줍니다. 종이컵 기준으로 3컵입니다. 생강원액을 끓여주세요. 팔팔 끓으면 중불로 줄여 40분을 더 끓여주세요. 생강 원액과 꿀을 1:1 비율로 넣어줍니다. 불을 끄고 꿀을 넣어주세요. 꿀통에 남아있는 꿀향이 만만치 않아 생강물을 조금씩 넣어 숟가락으로 섞고 냄비에 다시 부어줬어요. 끓인 생강 원액과 꿀이 잘 섞이도록 저어주세요. 열탕 처리한 유리병에 넣어주세요. 저처럼 납작한 유리통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말 불편하니까 그림과 같은 병에 넣어주세요. 결국 다른 병에 옮겨 담았습니다. 생강차를 마셔봤는데요. 생강향이 정말 진했어요. 취향에 따라 꿀을 더 넣어주시면 생강 특유의 쓴맛과 아린 맛을 중화시킬 수 있으니 200ml 정도 꿀을 더 추가하면 부드러운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저는 이 알싸한 맛을 좋아해 더 추가하지 않았어요. 이 레시피는 따뜻한 생강차도 부드럽게 마실 수 있고 각종 김치와 요리에 모두 사용 가능한 만능 생강청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이 생강청으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Thank you.